자, 재빈이 읽기 연습입니다.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모르겠네요. 모르겠다. 빠르네, 지금 이것도. 줄잡이 어? 돌 잡이 예, 시작하겠습니다. Korean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예, 뜻은? 한국에서 아기들이 파티를 연다. 그들의 첫 번째 생일에. 네, 그래서 6가지 질문 중에 웬? 헤이, 아니 웬입니까? 언제 그랬더니 한국에서 이릅니까? Where? Where? Yeah. On their first birthday 6가지 질문 중에 When? 헤이, 그러면 이거 해봅시다. 한국에서 아기들은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 뭐 하니? 한국에서 아기들은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 아기들이면 더 준가? 아기들이 뭘 하니? What do babies 해탄들이요? What do babies Do? do? In Korea. 이거부터 맨부터는 이거 것 같아. What do babies do in Korea? In Korea. On their first birthday. 두 맞나? 헤이, 두 맞는지 볼까요? 헤이, 맞을걸요, 누가나 아무래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두. 하다시 두죠. 예. 하다시 두인 이유는 누가 하다를 그려도 일단 그려보면 누가 베이비들이 다 해서 한다가 되죠. 헤이, 그렇다. 예, 안녕하세요.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고? 하다시 두죠. 근데 내가 뭐 하냐고 물었으니까 이게 궁금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고 이걸 쓰면 된다 했죠. 그리고 베이비즈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당연히 What do they do? 걔들 뭐해? 아기들 뭐해? What do babies do in Korea on the babies' first birthday? 한국에서 첫 번째 생일날 아기들이 뭐 하는지 물어봤네요. 됐습니까? 헤이, 예. 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babies do in Korea on baby's first birthday? 예, 뭐 잘했어요. 예. 대여는 뭐 대신 완전 소유격이고요. 예. 소유격. 소유격은 잘 보세요. 뭐 하십니까? 뭐죠, 저거 점인데요? 어퍼스트로피 해줘야지 소유 표현이고요. S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더 S를 써도 되고. 예. 알았습니다. 어퍼스트로피 S가 소유의 표현, 뭐뭐의라는 의미를. 자, 이름이 뭐라고요? 예? apostrophe 그게 뭔데요? 위에 점 이렇게 얼음, 이름이 어렵냐고? 예. 제가 지은 이름은 아니니까요. 됩니까? 헤이, 그 다음 계속해서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pop through. 예? 다시 읽어주세요, 뒤에 Future. future Future. At the party,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Babies pick up their future. 오케이, 그래서 파티에서. 그 파티에서 아기들이 집어든다. 그들의 미래. 오케이, 그래서 pick up their future. 그들의 미래를 선택한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나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겠습니까? 에? 뭔 대답이요? Pick up their future. 미래를 선택한다. 난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What? 바로 영어로? 에? 미래를 선택하네. 미래를 선택합니다.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애들이 뭐 하냐 하면 된거 그렇죠. 아니에요? 파티에서 아기들이 뭐 하는지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파티에서 아기들이 뭐하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at do babies do 이것도 똑같은 형식이죠. What do babies do? at the party? Party. Party. 맞습니까? 파티에서 아기들 뭐해? What do babies do at the party? What do babies do at the party? 했더니 대답이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pewter. Hey, 좋아요. 그다음에 The baby picks up one thing. The baby picks up one thing. 이것은 그 아기가 집어든다. 한 가지 물건을. 아기가 한 가지 물건을 선택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이거 무슨 잔치라 그러죠, 이거? 돌잔치. 돌잔치 구경 가봤죠? 아니요. 그럼 본인 돌잔치 새끼 형 나죠? 아니요. 보면 아기들 앞에다가 뭐 연필, 실, 돈, 뭐 이런 것들 올려놓고 하나 집어봐라, 뭐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It could be a pencil or Mickey Mouse or some money. It could be a pencil, Mickey Mouse, or some money. 야, 돈이야 돈. 그것은 연필일 수도 있고, 있어도 마이크일 수도, 마우스일 수도, 또는 약간의 돈일 수도 있다. Okay,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섯 아,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could be? 에? 뭐 이상한데? 이렇게 What could it be?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uld it be? 그랬더니 Be a pencil or mic, a mouse or some money. What could it be? 뜻은 그것은 무엇일 수도 있니? Hey, isn't 뭐 대신 왔어? One thing.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물건이 무엇일 수 있냐? 애가 아이가 골라야 될 물건들이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묻는 What could one thing be? What could 금방 길어봤자 오케이, 그래서 아기가 집어야 할 물건은 무엇일 수 있나요? What could it be? 했더니 It could be a pencil or Mickey Mouse or some money.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실. 양념시 조동사 could가 사용됐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The pencil means a teacher. Pencil means a teacher. 그래서 그 연필은 의미한다. 선생님을 하나의 선생님. Hey, 그래서 a teacher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the pencil means? 어? Hey, 어디가 틀렸게? 모든 곳. What means the pencil? 어디가 틀렸게? What pencil the means? 아, 더하고 펜슬을 분리시켜 놓습니까? 민스 의미하다. 왓 What the pencil means? 예, 이거 아까 틀렸다고 했는데요. 그래요? 맞다고 하셨다. 지금 우리말로 무슨 뜻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 연필은 무엇을 의미하니?
그 연필. 연필을 고른 건 무슨 뜻이야? 아, 선생님이 미래에 될 거라는 What means the pencil? 틀렸는데. 의미야. 어디가 틀렸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누가 연필이 다 의미한다. 선생님이 굳이 안 그래줘도 이제 스스로 누가다가 눈에 보이죠? 어? 선생님이 굳이 안 그려줘도 땅콩이 그려집니까? 누가다가 그려졌습니까? 어, 예. 그럼 문늬만 만들 때왜 자꾸 누가다를 찾아 우리가 찾죠? 쉬우려고? 응? 편하려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를 생각해야 되니까요. 문늬말 만들 저거 애쉬는 더지 아니에요. 와, 더지. A pencil mean and 어떻게 고칠까요? 더 펜스 안만 길어봤자 it 아니 잘 나가다가 맨날 보면 산천포로 빠져요. 연필이 선생님이 된다는 의미다. 영어 문장 자, 이건 한국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나라 사람은 당연히 연필은 선생님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내가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어 우리말 뜻을 영어 순서에 따라서 영어는 순서를 지켜서 표현해야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말이랑 다르게 우리말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어. 알아들어, 상대방이. 뭐라고 말해도, 심지어는 어떻게 말해도 알아듣냐. 이렇게 말해도 알아들어. 우리말은 순서가 아무 상관이 없어. 왜?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이 말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은느니가 뭐뭐 한다 뭐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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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네가 학교에서 이제 배웠을 거야. 목적어라고 이거 서술어라고 배웠을 거야. 국어 시간에 얘는 주어라고 배웠을 거야. 우리말은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영어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야? 영어는 누가다를 붙여놓고 나서 시작한다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뭘 따집니까?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를 따져보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 우리말과 영어의 다른 점이야. 지금부터 계속 순서를 지켜야 한다. 그럼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생각해야 된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데? 그건 묻는 법 어떻게 말? 너 네가 여기서 헤매면 내가 분명히 이 질문을 할 거야. 너는 좋아한다. 너는 좋아하니? 어? 너는 좋아한다라는 표현. 너는 초콜릿을 좋아한다. You like chocolate. 이렇게 표현하겠지. 초콜릿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데? What do you like? 라고 묻겠네. 지금 방금 뭘 했냐? What do you like? 라고 물어봤더니 I like chocolate. 이렇게 대답하는 어떤 누가 둘이서 대화를 했다 치자. 그러면 초콜릿은 이름 치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야. 초콜릿이라는 대답이 듣고 싶었대. What이 돼서 앞으로 날아갔어. 그러면 I like chocolate에서 I like는 누가 내가 좋아한다라는 표현인데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 치니까 like가 좋아하다라는 뜻이 구성에 두가 숨어 있어. 그러니까 너는 좋아하니 묻고 싶으면 do you like 하겠지. 그러면 연필이 선생님이 된다는 뜻이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거 누가다 만드는 표현,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지. What does the pencil mean?
근데 무슨 뭐 what means the pencil이니 what the pencil means니 어 얘가 의미하다라는 뜻이면 엄연히 어 mean의 뜻이 단어할 때 의미하다라 하다시라는 거 익혔고 그게 mean이 아니고 왜 means의 형태가 돼야 되는지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해보면 금방 알수 있는 거고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그러니까 in mean이겠어 in means겠어 그러니까 what does it mean? It means a teacher 한 거야 지금. 어? 연필이 무엇을 의미하니? 연필은 선생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 이러고 있잖아요. 예? 헤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means a teacher겠지. Means a teacher. 헤이, 그다음 계속해서. Mike means an entertainer. Hey, 연습도 하나도 안 하고 와. Entertainer. 그래서 이 뜻은 그 마이크는 의미한다. 엔터테이너가 뭐지? 한글도 모르죠. 연예인을 이거 아니고요. 엥? 연예인 그러니까 마이크를 지우면 연예인이 미래에 될 거라는 의미야. 가수 그래서 더 아니야. 마이크. 넌 대답 듣고 싶어. 무엇이 의미하니? 연예인을 오케이. 무엇을 집으면 연예인 된다는 뜻이니? 라는 우리말 질문이 될 거고, 뭘 집는 게 연예인 된다는 뜻이야? 어, 마이크가 연예인을 의미하는 거야. 이런 대화는 이제 질문과 답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hat is me? What does it mean? In? An entertainer. 어디가 틀렸게? What means? 도드를 꺼냈다면 여기로 가야 되겠지? 여기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죄송해요. 들어가겠지 일로. 죄송해요. 넣어요 다시. 네, 이거 보고 뭐가 궁금할 때 질문이라고 했어? 문장에 주어가 궁금할 때 다른 의문문하고 다르다라고 그랬어. 어?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입는 것이 연예인이니? 마이크는 연예인이 된다는 의미가 됐네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eans an entertainer? 했더니?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오케이, 묻고 답하기? What means an entertainer?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뜻은 그 마우스는 의미한다. 컴퓨터 기 프로그래머를.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 의미는 마우스는 무엇을 의미하니 영어 표현 means the mouse. 저 이상한데요. 어디가 틀렸게 What does the mouse mean? 에이, 한번 가르쳐 준거 방금 했던 거 아닌가 이거? 어? 마우스 집으면 그게 뭐가 된다는 뜻이니? What does the mouse mean? What does the mouse mean? 했더니 The mouse means a computer 이번에 programmer. 궁금한 건 주어가 아니고 무슨어야? 목적어가 궁금합니다. 네. 그럼 얘가 나가면서 앞으로 what이 돼서 앞에 나왔고 여기 숨어있던 does가 같이 나가겠네요. 더 마우스 앞으로 what does it mean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죠. 문장의 주어가 궁금한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any Money means a businessman. money means a businessman의 뜻은 그 돈은 의미한다.
비즈니스 사업자를 아 사업가네 자나 가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업자라 그럽니까? 사업가라 그럽니까? 보통. 사업자라고 할 수도 있죠. 헤이. 자, 그래서 더 머니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말 질문은 뭐예요? 이게 뭐죠? 주어인가? 주어 아니에요.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 우리말 질문은 뭐가 되고 뭐가 의미한 이 사업가를? 무엇이 사업가 된다는 의미니? 영어 표현. What means a businessman?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eans a businessman? 했더니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네. 그래서 계속해서 Korean Scottish dollar 잡이. Koreans call this 돌잡이. 그래서 한국인들은 부른다. 이것 돌잡이. 한국인들은 이것을 돌잡이라고 부른다. 맞습니까? 오케이, 돌잡이 6가지 질문 중에 무엇?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한국인들은 뭐라 부르니 이것을? 한국인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니? 영어 표현. What do Korean call this? 환장할 노릇이냐? 환장할 노릇이야. 이 속에 더즈가 들어있나 봐요? 아니야, 뭐 두두두두두 S부터 누가 나를 내가 맨날 그려줘야 되냐? 누가 들어있는지 더즈가 들어있는지를 무슨 시 속에 보는 거야? 그만 쳐다보시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다시 한 두요. 300번 물어봐야 되냐 이거? 아니요. 아무 생각 없지. 그냥 S부터 있으면 더즈지. 어? 뭐 아니요. 아니요 나 아니요야. 내가 연번에 내가 이것 때문에 너 나한테 14했어 안 했어? 아니 왜그 놀이공 아니 요즘은 애들이 놀이터에서 잘안 놀아서 그런 거잘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옛날에 놀게 없으니까 스마트폰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놀이터에서 놀아요. 놀이터에서 놀면 함정파기 해갖고 신문지, 함정파가지고 신문지 이렇게 해갖고 그 위에 모래 이렇게 살짝 덮어놓고 누가 빠지나 안 빠지나 이렇게 보면서 놉니다. 그거 경찰서에 실려가요. 뭐? 또 그것 때문에 경찰에 뭐 실려갑니까? 살짝 빠지고 마는 건데 무슨 뭐 발목이 부러집니까? 뭔 소리 합니까? 50번. 그럼 보면은 꼭 빠지는 애들이 빠져요. 그 함정에 맨날 빠지는 애가 빠집니다. 왜 빠지는 애가 맨날 빠질까? 무슨 What does Korean call? 여기 있던 does 그래 잘 빼놨다 잘 빼놨어. 누가 다를 진짜 귀찮아 죽겠어 그래. Ctrl Alt W 눌러갖고 내가 누가 다 그려줄게 그래. 이건 데이고. 그래서 여기 두 들어있는데 무슨 더즈 같은 소리 하고 있냐? 여기 S 왜 없으니? 채빈아 방금 얘기했던 건 좀. 오케이 수고했고요. 그러니까 잘 나가다 보면은 계속 막그 완전 막 생뚱맞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허파가 뒤집어지죠 내가.